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말 요청이 많았던 제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싹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은 옷이 가벼워지는 대신에 이제 주얼리에 조금 힘을 줬을 때, 이 사람 조금 센스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렴한 주얼리부터 정말 고가의 주얼리까지 싹 다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제 주얼리 박스 안에 와랄랄라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빠르게 훑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오늘은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우리 몽독자들이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어깨가 아주 까부라진 옷을 입고 왔고요. 귀 뒤로 살짝 머리도 넘겨서 아마 조금 더 보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목걸이를 가볼까 봐요. 이것도 오프닝부터 쭉 제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인데 이것도 노말리 제품이고요. 제가 요 반지 구매할 때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얼리 스타일도 전체적으로 너무 시크하거나 직선 모양의 주얼리보다는 곡선이 이루어진 조금 유연함이 돋보이는 그런 주얼리를 좋아하는데 이 목걸이도 이 펜던트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기도 하고 보면은 아주 볼드하진 않지만 자꾸만 눈길이 가고 이거 딱 하나 해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그 느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반지랑 비슷하게 이 실버의 색감도 조금 화이트 실버에 가까운 되게 청량미가 탁 보이는 그런 목걸이라서 지금 여름에 하면 아주아주 예쁜 그런 디자인과 색감이에요. 오늘 룩처럼 조금 여리여리 무드를 가고 싶다 그럴 때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 얘는 다른 제품이랑 레이어를 해도 크게 튀지 않는 제품이라서 좀 쓰임새가 다양해서 손이 되게 자주 가는 목걸이에요. 다음은 이거 목걸이입니다. 이건 역대급으로 질문이 많았던 또 목격자들이 그 보는 그 눈썰미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갖고 있는 목걸이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루이비통 제품이고요. 가운데 사각형 안에 아이보리 자개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패션 목걸이 오늘 이걸 하고 나가야지 라고 목걸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냥 365일 요 제품을 끼고 있어서 아마 영상에 최다 노출된 목걸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목걸이 이 줄 자체가 굵지 않고 조금 유연하게 되게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걸이를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목이 무겁다거나 내가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나게 그냥 입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채로 뭐 샤워도 맨날 다 하고 그냥 저는 바디로션 이런 거 다 바르거든요. 딱히 뭐 변색도 안 되고 그냥 3년 전 그대로 그 느낌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애정하는 목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약간 비하인드를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딱 출시됐을 때만 해도 진짜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 아니 이 디자인이 왜 인기가 없단 거지? 너무 예쁜데? 할 정도로 이 은은한 느낌 그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진짜 작은 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쁜데 왜 인기가 없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뒤에 갑자기 어떤 연예인 분이 착용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얘가 가격이 확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품절 대란도 많이 나고 지금은 제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한 40만 원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끼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해서 좀 소장같이 있으면서도 누구랑 겹치는 그런 국민 목걸이 느낌 전혀 나지 않아서 만약에 브랜드 목걸이 딱 하나만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거 추천할게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게다가 이게 골드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옐로우 골드가 아니라 조금 은은한 로즈 골드이기 때문에 어떤 피부톤에도 크게 그렇게 타지 않고 잘 어울릴 법한 데일리 목걸이로 끼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비싸긴 비싸요. 다음은 짠! 약간 녹아내리는 듯한 이런 하트 펜던트가 돋보이는 아비에모아 제품인데요. 저는 요거는 살짝 짧게 매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매주는데 진짜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비에모아의 주얼리 그 라인을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좀 유려한 곡선 이런 걸 활용한 주얼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비에모아 제품도 꽤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이 목걸이가 진짜 신기한 게 캐주얼한 데는 또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 하트가 잘 어울리고 근데 또 우아한 느낌, 고급진 느낌으로 가겠어 할 때도 희한하게 이 곡선이 주는 디테일이 어떤 무드의 룩과도 좀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 하트가 진짜 뭐 딱 찍어낸 듯한 하트가 아니라 약간 그 흘러내리는 쓸쓸한 하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목걸이 하나 해줘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디자인이라서 이것도 여름에 하고 다니면 아주 예쁠 만한 제품이에요. 다음은 나는 데일리하게 낄 수 있는 실버 목걸이, 펜던트 작은 목걸이를 찾고 있다 하는 분들께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목걸이는 요거 파치먼트의 에그 목걸이거든요. 딱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정말 데일리하게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보통 너무 화려한 느낌의 옷보다는 그냥 청바지에 티 입는 깔끔 여다 그러는 분들은 아마 이 파츠먼트 목걸이 걸면 그냥 어디에든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체인 자체가 엄청 얇기 때문에 목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펜던트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쏙 쏠리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 기준 이렇게 쇄골에 살짝 걸쳐서 라운드하게 떨어지는 목걸이들이 조금 더 여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래로 좀 뾰족하게 떨어지다 보니 저는 조금 더 안 칼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스트랩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여리여리 느낌보다는 캐주얼하면서도 그래도 약간 작은 거인 느낌처럼 힘이 있는 목걸이라고 생각해서 얘도 손이 정말 자주 가는 제품입니다. 다음엔 컬러 들어간 목걸이들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제품도 제가 끼고 나올 때마다 꼭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S실 제품이고요. 블랙 하트의 위에는 핑크색으로 작은 보석이 하나 더 박혀있는 조금 캐주얼하면서도 완전 패셔너블한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은 조금 짧게 끼는 게 예뻐서 너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약간 그 인형 목걸이, 공주 목걸이 한 것 같이 이렇게 가운데, 쇄골 가운데쯤에 떨어질 때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체인이 조금 독특하고 볼드하면서 가운데 이 블랙 하트도 조금 힘이 딱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룩에 힘을 살짝 빼고 이 목걸이에 힘을 줬을 때 딱 눈길이 바로 이 블랙 목걸이에 꽂히는 조금 키치하면서도 트렌디하고 또 요즘 하트 문양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공주공주 귀여운 하트는 조금 그래 하시는 문독자들은 이렇게 블랙이 이렇게 주가 된 목걸이를 하면은 하트 목걸이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단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무게감이 느껴져서 좀 오랫동안 끼고 있으면 나 목걸이 끼고 있구나 약간은 살짝 결린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뭐 장시간 착용 안 한다 하면은 전혀 상관없는 무게지만 하루 종일 데일리하게 끼고 있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 요거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목걸이를 끼고 싶은데 좀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직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딱 입문자용 목걸이로 끼기 너무너무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네, 다음 제품은 짠! 완전 여름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진주에 이렇게 컬러 파츠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인데 이 빈티지 할리우드가 좀 흔하지 않고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서 가끔씩 이번에는 좀 신박한 주얼리 하고 싶다 이럴 때 자주 들어가서 보는 그런 사이트예요.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아무래도 소재도 얇아지고 막 레이어를 여러 개 해서 입기에도 조금 힘든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나 귀걸이 하나를 볼드하게 빡 했을 때 이 사람 좀 패션 센스 있는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귀엽고 키치한 무드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컬러가 조금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목걸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유치한 느낌보단 어쨌든 진주가 메인이기 때문에 진주 사이사이에 있는 이 컬러풀한 파츠들이 오히려 조금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진주의 느낌을 눌러주되 진주 목걸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급진 느낌은 가져가 주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런 컬러풀한 디자인의 목걸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쪼로록 보석이 들어가 있는 노말리 제품이에요. 얘는 워낙 길이 자체도 짧게 나왔는데 정말 약간 초컷처럼 딱 붙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아예 이렇게 목에 딱 맞게 짧게 착용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노말리의 다른 제품 이렇게 레이어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해도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실버랑 같이 매치했을 때 좀 더 센스 있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실버 제품이랑 매치를 해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나는 실버 제품이 조금 많은데 거기에 레이어해서 약간 독특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아이템 하나 구매하면 이거는 진짜 사용도가 높을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포인트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끼고 온 이 반지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노말리 제품이고요.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조금 볼드한 실버링이에요. 좀 화이트 골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반짝반짝 화사한 느낌의 실버링인데요. 저는 특히나 반지를 고를 때 제 손이 조금 좀 뼈가 잘 보이고 마른 편에 속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너무 얇거나 여리여리한 그런 반지를 꼈을 때는 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드한 액세서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노말리 제품이 꽈배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그런지 좀 볼드한데 와중에 이 곡선이 너무 예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볼드
애든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그 페미닌한 무드도 같이 갖고 있어서 제가 정말 정말 자주 끼고 있는 제품이에요. 짠! 요거는 파르테즈 제품인데요. 제가 방금 꼈던 요 노말리에 비해서는 색감도 살짝 빈티지스럽고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실버 색감이에요. 요것도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일반 링인데 여기 반대편이 약간 끝에 말굽 형태로 되어 있는 요런 무늬가 있어서 고양이 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가 살짝 뚫려 있으면서 양옆이 굵기가 다른 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요 파르테즈 제품처럼 조금 상대적으로 굵기가 얇은 애들을 낄 때는 요런 사이즈를 한 두세 개 정도 레이어해서 끼는 편이거든요. 요 제품이 아주 세련되면서 조금 캐주얼한 맛도 있어서 그냥 청바지에 티 하나 입었을 때도 가볍게 끼기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정말 자주 끼고 나왔던 제품입니다. 다음도 조금 볼드한 요런 링인데요. 이거는 약간 옛날에 그 가락반지 느낌처럼 가운데가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거는 파치먼트 제품이고 이것도 요 노말리 제품이랑 비교하면 색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이야말로 약간 가죽 자켓이나 좀 볼드한 그런 아우터랑 같이 매치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거는 하나만 껴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세 개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막 반지 부자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은데요. 컬러 없는 실버 반지는 요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패턴이 들어간 요런 거,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반지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파르테즈고요. 원석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파르테즈를 제가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파르테즈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얼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제 뭐 귀걸이, 반지, 목걸이 다 파르테즈 제품들이 진짜 진짜 많은 편이에요. 저 이거 그냥 이렇게 내려갔는데 제 어깨가 좀 좁아서 그런지 자꾸 이끌이 내려가서 올리기 귀찮거든요? 그냥 내리고 할게요. 이거는 완전 요쪽이랑 느낌 다르게 원석에 들어가 있는 이 달마시안 아이보리 바탕에 검은 점박이가 너무너무 독특하고 매력있어서 얘는 사실 여름 말고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지거든요. 요 제품도 그냥 하나만 딱 껴도 되게 존재감 있이 빛나는 애라서 저는 너무 반짝반짝 보석이 많은 것보다 요렇게 컬러가 느껴진다거나 원석 자체로 조금 힘이 있는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파르테즈 제품도 정말 정말 애정 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구찌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구찌에서 워낙 유명한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요게 저는 파랑색으로 배치된 애를 샀거든요. 이게 아마 한 2-3년 전쯤에 제가 제 생일에 셀프 선물을 했던 그런 반지였는데 요 하늘색과 아이보리의 원석이 들어가 있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브랜드 반지를 살 때도 브랜드 로고가 너무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진 않은데 얘는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반지 중에 가장 화려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고보다는 이렇게 꽃 장식, 그 다음에 원석 장식이 좀 더 돋보이는 반지라서 제가 진짜 한눈에 꽂혀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고 특히나 지금 여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실버랑 이 하늘색의 조화기 때문에 컬러가 살짝 들어간 브랜드 반지를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찌 제품도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결혼 반지입니다. 제가 사실 결혼 반지를 잘 끼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아마 보셨던 몽독자들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쇼파드의 아이스큐브 제품이고요. 그냥 보석 없이 민무늬로 제작할 수도 있고 모든 이 아이스큐브 칸 안에 다 다이아를 박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블링블링 반짝반짝은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딱 심플하게 가운데 다이아 하나만 박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여리여리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스큐브에 딱딱 떨어지는 이 네모난 큐브 형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것도 조금 끼고 있으면 중성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반지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 아이스큐브 반지를 정말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게 결혼 반지 할 정도로 좀 눈에 안 띄는 캐주얼하면서도 일상에서 되게 잘 낄 수 있는 반지 디자인 같지 않나요? 근데도 저는 왜 잘 안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진짜 이 쇼파드도 그냥 패션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아무튼 제가 잘 끼는 실버 반지 6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봐도 제 그 반지의 취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너무 얇은 것보다는 조금 볼드하고 두껍고 하나만 꼈을 때도 존재감 있는 이런 반지를 저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시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패션 시계 중에서는 이 까르띠에 제품이 유일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까르띠에의 탱크 머스트 제품이고요. 저는 스트랩을 이렇게 블랙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계를에 큰 욕심이 없고 시계는 정말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시계 같은 거는 오래 만약에 쓰실 생각이 있다면 좀 투자를 해서 좋은 시계 하나 장만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소장가치 있고 오히려 시계를 더 아끼게 되는 방법 같더라고요. 이거는 연령대랑 크게 상관없이 좀 두루두루 다 착용을 할 수 있는 시계고, 이게 만약에 조금 검정색이 질린다 하면은 검정 스트랩 말고 갈색 가죽 스트랩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완전 무드가 달라서 저 시계를 하나 구매했을 뿐인데 나는 두 개의 시계를 갖고 있는 느낌처럼 스트랩을 바꿔서 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손목이 좀 얇고 뼈가 이렇게 잘 보이는 타입이라서 너무 두꺼운 스트랩은 별로 안 어울리는데, 근데 이 탱크머스트가 제 손목에 적당히 얇고 적당히 굵어서 딱 좋은 굵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탱크머스트가 너무 예쁜 그 포인트들이 많은 게 시침과 분침이 우선 블루색이고요. 여기 용두 부분이 블루 사파이어로 이렇게 살짝 영롱한 그런 블루빛, 네이비빛을 띠거든요. 딱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파랑색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쁜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서 딱 봤을 때 블링블링한 것보다 저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예쁜 디자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귀걸이를 갈 건데 제가 오늘 이어커플 안 하고 와서 이어커플을 먼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이 제품은 이제 로아주의 실버 이어커프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어커프하고 나오는 것도 되게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어커플을 했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너무 볼드하지 않은 이런 얇은 굵기의 비정형 이어커플을 되게 자주 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끼고 이게 사실 진짜 예쁘거든요. 이 위에 로아주는 굉장히 얇고 뭔가 그냥 심플한 느낌이라면 이 밑에 꽈배기는 확실히 굵기도 굵고 조금 볼드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 조금 더 존재감이 돋보이는 그런 이어커프예요. 귀걸이를 안 해도 이어커프만 이렇게 해줘도 훨씬 더 좀 독특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어커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구매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진주로 되어 있는 이어커프인데 이것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니 이어커프가 또 어떻게 진주의 생각을 했냐고. 진주를 양쪽에 두 개 걸 때는 약간 올드해 보인다거나 조금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진주가 얇게 이어커프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처럼 이렇게 화이트 귀걸이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좀 깨끗하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주 이어커프도 정말 애용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어커프는 이렇게 끝이고요. 제가 지금 오프닝부터 쭉 끼고 있던 이 귀걸이는 반클리프 제품이고요. 이거는 화이트 자개 같은 거에다가 겉에는 골드가 아닌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큰 사이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라서 저는 이 사이즈가 가장 데일리하니 딱 끼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도 번쩍번쩍 빛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각도에 따라서 이 자개가 은은하게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대놓고 블링블링 나 귀걸이 꼈어 이 느낌보단 진짜 다각도에서 은은하게 비치니까 이 우아한 고급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좀 깨끗한 무드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이거 많이 착용하고 조금 포멀한 자리, 뭐 결혼식을 간다거나 정장을 갖춰 입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리는 세트라서 과하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로 손이 정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볼드한 이어링 가볼게요. 이거는 아비에모아 제품인데요. 디자인이 미니 크루아상 같이 안에 패턴이 이렇게 착착착착 줄이 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게감도 살짝 느껴지고 조금 볼드한 느낌이라 나 귀걸이 꼈어?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좀 클래식 세련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장 같은데 입어도 조금 잘 어울리고 막 슬랙스나 자켓 입었을 때도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티에 청바지 이런 캐주얼한 무드보다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살짝 꾸며 입었을 때도 존재감을 더해줄 수 있는 귀걸이라서 마감이면 보면 볼수록 되게 디테일이 돋보이는 제품이라서 아비에모아 제품들도 한번 구매하시면 좀 오랫동안 좀 손이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먼데이 에디션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구슬 링이 조금 크게 들어가 있는 링인데 얘는 그냥 일체형이고 딸랑거리는 거 없이 조금 큰 사이즈의 이 구슬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양쪽을 다 끼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냥 봤을 때보다 생각보다 착용을 했을 때 더 반짝거림도 심하고 아무래도 구슬의 크기가 커서 그런지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도 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공주님 귀걸이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귀걸이 자체는 너무 예쁜데 제 추금이랑은 살짝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제가 손이 자주 가진 않지만 오늘 약간 원피스 같은 거 입었다? 트위드 위아래 세트로 입었다? 이럴 때는 하나 딱 껴주면
사람 그 무드에는 되게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일단 조금 공주님 귀걸이 블링블링 탁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낄 수 있는 실버링 중에서는 아마 이걸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가장 많이 꼈던 귀걸이거든요. 안에 있는 이 보석이 호박으로 되어 있는 보석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이런 귀걸이보다 이렇게 귀에 딱 붙는 좀 작은 사이즈의 귀걸이를 가장 많이 착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컬러가 되게 오묘해요. 그 보석 호박에 노란빛과 약간 초록빛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그 이거 하나에 빛나는 등껍질 같은 색감이라 그래서 이 귀걸이를 자세히 들여봐야 진짜 이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봤을 때 은은함에서 나오는 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출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7, 8년 전에 프랑스 여행 갔다가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진짜 비싸게 그 당시에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무 잘 끼고 있고 흔하지 않은 디자인과 보석의 그 조합이라서 이건 제가 아마 평생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 너무너무 애정하는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눈에 한 방에 딱 차진 않지만 뭔가 오묘한 느낌, 나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귀걸이다 싶을 때는 하나 겟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주구장창 끼실 거라 딱히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위주로 고르는 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진짜 제가 오래 끼고 있는 진주 귀걸이인데 제가 사실 진주 귀걸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약간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제가 입는 룩들이랑은 진주 귀걸이가 아주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동그란 그 진주가 아니라 자개 같은 느낌의 비정형 진주거든요. 그 위에는 이렇게 로즈 골드 색상의 동그란 패턴에 달려있는 애라서 조금 더 제가 캐주얼하게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과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진주도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크거나 귀에 딱 달라붙는 거는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진주 귀걸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제가 입는 룩이 평소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꼈을 때는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진주가 그냥 딱 귀에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즈골드 이 형태에 붙어있는 자개 펜던트 같은 느낌의 진주라서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이 제품도 제가 결혼식 갈 때 좀 자주 착용하게 되는 귀걸이라서 조금 포멀하거나 격식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낄만한 이어링 찾고 계셨다 하는 분들께는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너무너무 잘 끼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요것도 한 산지 4년 정도 됐는데 진짜 질리지 않고 진주 못 끼지? 하면 그냥 무조건 얘만 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나긴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주얼리 영상을 꼭 한번 찍어야지 했는데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N년간 정말 정말 문의가 많았던 제품들부터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까지 싹 다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뭔가 좀 깨비스콘 안에 있던 뭔가 이렇게 확 내려간 느낌이에요. 정말 다 오래된 제품들이 많은 만큼 제가 주얼리를 구매할 때는 진짜 오랫동안 내가 낄만한 제품인가? 정말 고심해서 하나하나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아마 우리 몽독자들도 오늘 영상에 나온 제품들 구매하신다면 좀 소장가치 있게 오랫동안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